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수단 희망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희망콜센터가 2월부터 24시간 운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영미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희망콜 처음 듣는 분들, 약간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희망콜은 교통 약자, 대중교통의 약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따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장차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교통의 이동 지원을 하다가 도와드리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 2월부터는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다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 시스템과 같이 연동해서 더 편안하게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동수단인 그 차를 희망콜에 얹어서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양주 희망콜 센터가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5년 7월부터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4대의 차량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계속 증차되어서 2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당시 첫해 연도에는 한 28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셔서 한 1,500건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13,300건 실적이 확인이 되고 1월 달에 저희가 봤었을 때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이 사업이 필요하셨었던 것 같고요. 이용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하루 평균 뭐 네. 회원 수라든지 이용객 네. 건수 어떻게 되나요?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은 60에서 70분 정도가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4명 이상이 매일 회원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용 신청, 신규 회원으로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신입 회원들이 그렇다는 네.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2월부터 24시간 확대 운영을 하게 됐는데, 희망콜 기존에는 남양주시에만 적용이 됐던 건데, 이번엔 뭐, 다른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떤가요?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네. 이동 지원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 령에 의해서 일정 지자체에서는 일정 대수 이상을 꼭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전국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하더라도 저희 남양주에 신청만 되어 있으시게 되면, 회원 신청만 되어 있으시게 되면은 이용 가능하시고,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전국에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회원 등록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이제 취재를 같이 동행해서 나가 봤었는데요. 네. 실제 이제 그 장애인 분 중에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네.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사회 활동을 따가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통학이나 병원 이용 그리고 출퇴근용으로서도 이제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남양주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는 다 이제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병원이나 뭐 의료기관들을 주로 이용하나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병의원을다가 우선 배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하실 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의원을다가 목적으로 하시고
또 이제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틀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시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일 전 예약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병의원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배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병의원이 우선이지만 다른 목적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하네요. 24시간 콜로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2월부터 즉시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즉시콜은 당일날 배차가 가능한 차량의 범위 안에서 전화를 하셔서 시간 예약을 하시고 이용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콜택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예약은 못했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뭐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네. 자, 콜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할 이제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배차가 가능한 차량에 저희가 이제 배차를 하게 되면 성사가 되어지게 되면 차량의 번호와 이용 시간이 문자로 가게 되고 그럼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 참 네. 편리한 그 시스템인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 대상자 범위가 좀 확대가 됐어요. 네.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 1, 2급, 휠체어 장애 3급까지 이용 가능하셨고 그리고 65세 이상 중에 병의원을 따가 이용하셔야 되는 노약자분들 그 교통에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의사 소견이 있었을 때 이제 가능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중증 장애 1, 2급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모든 장애인이 가능하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그 통합을 목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초, 중, 고등학생들이 다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좀 이제 또 부족한 점이나 네. 또 어떤 방향으로 희망콜을 잘 운영할 건지 근데 이런 부분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시작되어져서 점차 차량도 확대하고 직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친절 교육이라든지 안전 교육을 다 철저히 하여서 이동에 불편함 없고 편리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희망콜 앞으로 더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